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디즈니 프린세스 에리얼의 숨겨진 보물 41050 인어공주 제품입니다. 멋진 물속 세계에 숨겨진 에리얼의 놀라운 보물창고를 함께 살펴보라는 77피스짜리 제품이고요. 현재는 단종된 것 같은데 인터넷에 보니까 최저가가 3만원대, 원래는 정가가 한 2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 좀 단종돼서 귀한가? 좀 많이 좀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요. 에리얼과 그의 절친이 플라운더 물고기죠. 물고기가 인간 세계에 나온 물건을 찾고 있는데요. 아름다운 산호초와 예쁜 황금의 문을 탐험해서 보물을 찾아내서 그 보물들을 보물상자에 가둬두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악보에 따라서 노래 연습을 하고 황금의 문을 통과하면서 뭐 술래잡기를 하는 뭐 그런 캐릭터인데요. 황금의 문하고 그 다음에 뭐 보물상자 종류 들어있는 것 같네요. 미니 피규어 들어있는 제품인데 자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대여 사이트에서 빌린 거고요. 미니 피규어 피스는 얼마 안 되는데 어플로 간단히 정리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에리얼 정품을 처음으로 보는군요. 자 다리가 이너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. 다리는 뭐 프렌즈처럼 앞쪽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꼬리가 되어 있습니다. 자 꼬리 되어 있고요. 이너가 따로 갖고 있는 게 없구나. 자 이렇게 가슴 쪽에 아주 섹시한 비키니를 입고 계시고요. 그 다음에 얼굴 어디 갔어? 자 얼굴 가져다가 끼워주시면 되고요. 아 프렌즈 정품을 달고 있고 자 얼굴은 약간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빨간색입니다. 자 최진사댁 막내딸 둘째 딸인가 그 최진사댁 둘째 딸이고 이건 막내딸이죠. 자 머리끼 되어 있고 누나가 뭐 다섯인가 여섯 명이서 저번에 한번 짝퉁으로 하나씩 다 소개시켜 드렸죠. 자 이렇게 멋진 캐릭터고 이렇게 뭐 입 저기 뭐 핀 같은 거 꽂을 수 있는 구멍 들어가 있고 옆에도 구멍 꽂혀져 있고요. 자 그 다음에 그녀의 절친 플라운더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짝퉁으로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귀엽게 생긴 물고기 되겠습니다. 자 맛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이런 물고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. 자 진주를 품은 조개가 들어가 있는데요. 조개 갖다가 여기 이제 진주고 자 여기 진주고 요거로 갖다가 닫으시면 이렇게 잘 안 닫혀지더네. 이렇게 되어 있는 조개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잘 눌러야겠네. 자 이렇게 세 개 들어가 있고요. 제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떤 제품일까요? 가격이 좀 비싼 편인 것 같은데 인기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자 인간 세계에서 내려온 물건을 주는다 좋게 얘기하면은 뭐 탐험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속되게 말하면 뭐 고물상 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. 자 이렇게 됐어. 위쪽에다가 자 산호 같은 거 이쁘게 하나 끼워주시면 되겠고 위쪽에 불가사리가 하나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. 뭐 완전 투명은 아니고 좀 살짝 투명인 그런 제품 정도 들어가 있고요. 자 그 다음에 작물이라고 그러죠. 보통 남의 물건 뭐 훔친 게 작물이니까 뭐 이건 작물은 아니겠죠. 분실물 센터 그러고 보면 되겠네. 자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 껴서 주시고요.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껴서 주시고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면서 이제 그 인간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고 나중에 그 왕자님을 보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. 자 그 다음에 그 지상에 올라가서 그 꼬리 대신 다리를 얻게 되기 위해서 목소리를 바치게 되죠. 마법사한테 뭐 이 정도까지는 스포일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자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자 보물 상자 끼워주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이 안에다가 자 악보도 지상에서 흘러나온 최신가요. 자 빅뱅의 노래 자 만원경도 흘러내려왔네요. 그리고 보석도 흘러내려왔고요. 이런 거 찾아줘야 되는데 자 가두시면 되겠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보물 상자 들어가셔서 이걸 이쪽에다 이렇게 보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작은 황금문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. 이게 뭐 거의 메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얼마 안 되니까 자 껴서 주시고 하나씩 올라가 봅시다. 자 여러분들은 물건을 주수게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? 예를 길거리에서 뭐 지갑을 주셨다 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러죠. 아 당연히 경찰서에 갖다 줘야죠 라고 하긴 하는데 다 그러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자 예전에 한번 그런 멋진 얘기가 있었습니다. 어떤 아저씨가 저기 그 어디지 그 지하상가에서 일을 하시던 분인데 거기서 지갑을 주셨는데 거기 딱 열어보니까 돈이 몇백만 원인가 몇천만 원이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어우 헐것 자기의 그 연봉이 넘는 돈이 있어가지고 훌쩍했는데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분실물센터에다 갖다 줘서 그거를 이제 저거 주인한테 찾아가라 라고 이제 뭐 방송을 해서 주인이 찾아갔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주인이
자신의 와이프였답니다. 그 아들 등록금인가 뭐 내려고 이제 그 모아둔 돈을 그 가지고 갔다가 가방을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저기 남편이 저 주워가지고 신고를 했다 그럽니다. 물론 조금 이상하긴 하죠. 남편이 와이프 가방을 몰라?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저도 저희 어머니 가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.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안에 신분증까지 뒤지기보다는 그냥 가방을 주워가지고 그냥 안에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신고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딱 하게 되면은 물론 와이프도 이제 돈도 찾고 다행이긴 하지만 그 부인분이 그 남편을 평생 어떻게 바라볼까요? 이 사람은 진짜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뿌듯한 사랑?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지 않을까요?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돈 짓고 야 우리 이거 갖고 뭐 사 먹을까? 그래가지고 당장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친구가 보게 된다면 아 저 인간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 남의 물건 주시면 제때 돌려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네, 자, 물론 그런 유혹이 쉽게 빠져들기도 하겠죠. 자 이렇게 문 하나 걸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저 끼워주셔서 문 황금의 문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뭐 작은 문 하나 들어가는 정도 되겠고요. 그리고 나셨어 다시 돌려주셨어 뭐야 벌써 끝나가?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뭔지 도둑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자 그러진 않겠지만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고 이쪽에다가 자 이거 걸어주시고 자 살아가는데 그 남들한테 뭐 돈을 주면 주워 줘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말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이렇게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게 아마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잔소리 많이 한다고 사람이 존경스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예,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멋지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멋진 행동 하시면서 좋은 사람 만나시고 좋은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아주 그냥 간단하게 완성된 제품이 되겠네요. 자, 끝이네요 벌써. 이게 뭐야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황금문 하나 들어가 있고요. 분신물센터 그 다음에 뭐 그냥 작은 해바라기 저 뭐야 산호하고 저 불가사의 하나 들어있고 에디얼이 여기 들어가서 서서 계시고 그의 친구 물고기 들어가 있고 산호 같은 산호랜다 조개 진주를 품은 조개 이렇게 세 개 들어가 있는 구성의 제품입니다. 자, 이 정도 해서 77피스 아주 뭐 간단하게 금방 만들어 놓은 제품인데요. 이거 제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? 에디얼 하나 구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가격은 요거 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저가가 3만원 정도 좀 비싼 편이죠. 이 정도면 한 만원 정도만 해도 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에디얼과 그의 친구 플라운더가 인간 세계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보관하고 있고요. 그 아름다운 산호초와 황금의 문을 탐험하기 열고 들어와서 요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세계에서 흘러들어온 물건들을 이런 데 보관해가지고 요 안에서 음악도 저기 따라 해보고 만한 경우로 멀리 쳐다도 보고 뭐 그런 캐릭터의 제품으로 뭐 구성은 간단하네요. 자 남자인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이걸 왜 3만원 주고 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이런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은 또 좋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단종돼서 그런지 좀 가격은 좀 비싼 것 같네요. 자 그런 거 감안해서 보시고요.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그러니까.